구불구불 숲길 사이로 바람이 스밉니다. 이곳에서는 시간도 잠시 숨을 고를 것만 같습니다. 피톤치드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음이온도 많이 나와요. 음이온이 많이 나온 이유는 물 분자가 공기 분자하고 이렇게 마찰했을 때 음이온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신비롭게 다가오는 곳. 그곳으로 떠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땅. 오늘의 여행지는 전남 고흥입니다. 가을하면 맑은 하늘에 선선한 바람까지 이럴 때 부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 많이 드실 텐데요. 어디 좋은 여행지 없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제가 우주항공의 메카, 또 편히 숨쉴 수 있는 고장 고흥에서 여러분과 힐링 여행을 지금 떠나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화창한 가을날입니다. 보통 이맘땐 단풍 구경하러 산을 오른다죠? 그런데 어찌된 걸까요? 아직 실록이 창창합니다. 그 푸르름을 만끽하는 사람도 있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운동하면 건강도 너무 좋아질 것 같은데요? 허벌나게 좋습니다. 허벌나게? 네. 아니, 근데 네. 이 나무가 뭐예요, 선생님? 편백나무예요. 예, 편백나무고요.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편백나무 숲이에요. 예, 언제 만들어졌냐면 1920년도에 일제강점기 때 산림, 시험 산림으로 가꾸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편백나무는 7천 그루가 있고요. 그리고 삼나무가 2천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9천 그루가 자생하고 있어요. 공기가 너무 좋겠는데요? 말할 수가 없죠. 산림청에서 산림 문화 자산으로 여기를 선정을 했어요. 왜 선정을 했냐면 대부분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대요. 하나는 생태적, 또 하나는 경관적, 또 세 번째는 문화가 가치가 보존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건강은 자부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듣고 보니까 여기 살고 싶은데요, 선생님. 그럼요. 우리 고흥에 오시면 130년 보장이 진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여기가 공기가 좋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건너온 나로도 편백숲은 고흥 북내산자락에 자리해 있는데요. 그 규모만도 무려 20만 평에 달합니다. 계단도 없고 경사도 완만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걷기 좋은 곳이죠. 선생님, 걸으니까 더 좋은데요? 그래, 걷다 보면 속에 있는 노폐물이 그냥 싹 밑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정화되는 기쁨. 그렇죠, 정화되는 네. 기쁨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를 자주 찰 수밖에 없어요. 편백나무 향은 유난히 청량합니다. 피톤치드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인데요. 나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뿜는 보호막 같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또 편백나무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네요. 네, 잘 나와있죠. 편백나무는 가장 많이 그 피톤치드가 발사할 때가 온도가 높아지면 더 많이 발사하니까 우리가 오는 시간이 언제가 좋냐면 12시에서 2시 사이. 12시? 네, 12시, 2시 사이면 그때가 제일 온도가 높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네, 지금 전에 만끽하시고 가시면 되고 대부분 편백나무 숲에 오시면 혈압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그다음에 폐기능, 장기능을 강화시켜준다고 해요. 음이온도 많이 나와요. 음이온이 많이 나온 이유는 물 분자가 공기 분자하고 이렇게 마찰했을 때 음이온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의 도시의 10배 정도.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 편백나무 숲에는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걷고 또 설명까지 들으니까 음이온이 배로 저한테 쏟아지는 것 같아요. 벌써 건강해진 기분인데요? 네, 여기 오시면 건강해집니다. 네. 코끝에 바람이 스칠 때마다 진한 숨내음이 밀려옵니다. 보이는 거라곤 빽빽하게 늘어선 나무들 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탁 트입니다.
이래서 다들 편백숲, 편백숲 하나 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또 분위기보다 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른 맛이 안 보여요? 맞아요. 여기 사이사이의 그 묘한 그런 거, 그것이 또 행복한 게 느껴져요. 그렇죠? 나무 이파리가 막 살랑살랑 하는 것도 보이고 또 그 나무 사이로 햇빛이 싹 쏟아진 것도 보이고 너무 예뻐요. 편백숲 안에 있으니 왠지 시간을 번 느낌입니다. 유난히도 빨랐던 계절에 미처 즐기지 못한 봄, 여름의 실록을 마음껏 누려봅니다. 선생님 덕분에 너무 좋은 공기도 맡고 또 경치도 보고 엄청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가족분도 오시고 직장분도 오시고 친구분도 데리고 많이 오시면 돼요. 네. 한 세 번은 더 와야겠는데요? 세 번 오면 되겠습니까? 아주 열 번도 와야 되죠. 그래야 곰 오면 건강해지니까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건강한 기운 안고 저는 또 다른 곰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자석에 이끌리듯 발걸음이 닿은 곳은 또 산입니다. 이곳에선 어떤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건물부터 탐방해봅니다. 어,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아니, 여기 지금 주변에 나무들도 엄청 많고, 네. 야, 나무 냄새가 이렇게 나면서 아늑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혹시 실례지만 누구세요? 아, 예, 목재문화 체험장 관장입니다. 아유, 관장님이시네. 예. 안녕하세요. 예. 와, 관장님, 지금 주변에 보니까 뭐 목재로 만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가 숲 선진국입니다. 아, 그래, 숲 선진국임을 홍보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산에서 나온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체험학습을 하는 곳입니다. 지난 2014년 개관한 이곳은 나무를 주제로 운영 중인 산림 휴양 공간인데요. 2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나무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부를 둘러봐 볼까요? 옛날 전통 그 가구고요. 네. 이것은 약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목재를 이용해서 만든 가구들이에요. 얘는 진짜 딱 봐도 그 부스러움이 느껴져요. 예. 눈에 띄는 화려함은 없지만 은은한 수수함과 강인함이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원목 가구만의 매력 아닐까요? 수납장도 받고 화장대도 받고 장식장도 받잖아요. 예. 되게 실생활에서 쓰일 법한 것들인데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렇죠. 다른 재질에 비해서 나무가 좀 따뜻합니다. 와, 근데 얘는 좀 남다른데요. 예. 용도 한 마리 크게 있는 것 같고 느낌 자체가 오는 기운이 세요. 저희 고흥군이 중국 동흥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중국 동흥시라는 데가 홍목으로 이렇게 일개 성이 먹고 살 정도로 대단히 홍목 사업이 발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를 초빙을 해서 한번 우리 이제 고흥군하고 동흥시하고 이렇게 자매 결혼 맺은 기념으로 여기 와서 직접 제작하고 기술자가 제작하고 간 작품입니다. 그럼 고흥군한테는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 작품이네요. 그러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작품 하나하나에서 만든 이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특히 목공의 품은 어떤 나무를 썼느냐에 따라 그 무늬와 질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재료 선택의 폭에는 사실상 끝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저는 이렇게 나무에 대한 설명들도 자세히 잘 봤고 또 예쁜 작품들도 봤는데 여기 이름이 체험장이잖아요. 예. 그럼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아이, 많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뭐 가벼운 생활 가구도 되고 그리고 도마도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 오늘도 할 수 있어요? 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예. 체험하러 갈까요? 예, 그럽시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나무는 가진 매력도 많지만 베푸는 매력 또한 다양한데요.
이곳에서는 엄선된 목재를 이용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품까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봐도 멋지죠? 어, 그냥 나무판이잖아요. 이거 네. 뭘 하는 거예요? 예, 도마를 만들 겁니다. 예, 요리 잘하세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 나무는 사실은 이제 농나무라 그럽니다. 예, 농나무인데 굉장히 향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캄파 향이 나온다 그래서 그 캄파 향이 무슨 향이냐면 안식향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그런 향이 이 나무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무 가지고 한번 도마 만들기 한번 체험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향을 맡으면 요리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겠는데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음식은 요리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지 먹는 사람도 살로 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손만 댔다 하면 무엇이든 뚝딱! 망가뜨리는 마이너스의 손도 이곳에선 문제 없습니다. 재단된 나무에 도안을 그리는 것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요? 아, 충분히 가능해요. 요즘 그 중학생들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데? 아이, 겁먹지 마시고. 나무와의 달콤 살벌한 스킨십. 그 시작은 곡소리였으나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어진 선을 따라 절단기를 움직여주기만 하면 금세 모양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런 걸 직접 만들어보다니 너무 뿌듯한데요. 아니 또 이거 자르다 보니까 향이 진해가지고 아까 그 마음의 안식? 네, 안정감이 훅 들더라고요. 그 여운이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손수 다듬다 보니 애정이 샘솟는 건 당연지사. 매끈한 자태를 위해 사포질까지 꼼꼼히 해줍니다. 섬세한 손길로 마지막 사포질까지 하고 나면 남은 작업은 단 하나. 나무 전용 오일을 발라 코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기름칠까지 하니까 나무 결이 확 살아나면서 너무 예쁘죠. 그러죠. 이거 완성인가요? 예, 완성입니다. 이야, 너무 뿌듯해요. 근데 이 좋은 체험을 그냥 아무나 와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예약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예약돼 있는데 요 목재 체험장을 요 인근에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전국에서 다 오는데 멀리서 뭐 정보 없이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오신 분들 문전 박대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신 분들이면 전부 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오, 마음도 따뜻하셔라. 이만하면 힐링 지수 1위. 무공의 심표 여행지 고흥이라 불려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고흥에 오시면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에 오셔서 목재체험 하러 오세요. 꼭 하러 오세요. 자연의 숨결을 따라 작은 고갯길을 하나 넘으면 고흥에 자리한 또 다른 힐링 명소를 맞이할 수 있는데요. 오래전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을 개조해 꾸민 소박한 전시관입니다. 이곳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아니 선생님, 제가 여기 쭉 둘러보니까 뭔가 역사책에 있을 법한 그 유물들이 가득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고흥군의 근현대 민속과 생활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고흥군에서 운영 중인 고흥 갑재민속전시관입니다. 오, 갑재민속전시관. 네네. 갑재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제 갑재라는 뜻은 저희 이제 고흥군 민속전시관을 처음 만들 때 유물을 기증해 주신 분의 호를 따서 저희가 갑재민속전시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많은 거를 다 한 사람이 다 기증해 주신 거예요? 네네. 이제 부부신데요. 이기재 문영숙 씨가 저희 고흥군에 약 3,500여 점의 민속 생활 유물들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옛날 물건도 보고 또 볼거리가 또 있나요? 네, 이쪽 공간 외에도 1층, 2층까지 볼거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손때 묻은 생활 유물에는 누군가의 그리움과 아련함이 가득 스며져 있습니다. 지나간 시대와 현 시대를 연결해주는 고맙고도 친근한 공간.
이속엔 삶의 스승들이 걸어왔던 길을 간접적으로 남아 체험할 수 있는 곳도 마련돼 있는데요. 이게 딱 저희 엄마 아빠 세대 교실인 거죠? 네, 그렇죠. 70년대, 80년대 교실들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난로를 두고 보통 이제 도시락들을 아침에 싸우면은 겨울철에 금방 식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양은 도시락을 철제난로 위에 이렇게 겹겹이 쌓아 올려서 보온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올려놨다고 합니다. 이게 도시락인 거죠 지금? 네네. 이거 막 이렇게 흔들고 막 이렇게 먹던데? 요즘에 이제 그렇게 많이 먹죠.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다양한 생활 물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그 시대의 분위기에 절로 취하게 됩니다. 오, 맞아. 이렇게 돌리는 거. 네. 이거 옛날에 저희 할머니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 이전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오시모시 전화기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거를 땡땡 쳐가지고 이렇게 듣고 이야기하는 그런 물품입니다. 이거 실제로 사용했던 거예요? 네, 실제로 다 사용했던 물건들입니다. 오, 이거 귀에 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네. 지금 생각해보니 어떻게 이런 전화기를 썼나 싶죠? 이곳에 오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새삼 대단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느낌도 다르네요. 네. 어,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이거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네, 맞죠? 맞습니다. 그 우펴는 거. 네.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가 잠깐 두들겨 봤는데 이게 예전이랑 지금이랑 옷감이 달라서 이렇게 두들겨 줘야 부드러워진다고 했잖아요. 네. 아,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한 사람의 열정과 정성이 모여 아날로그 감성을 깨워주는 곳. 바삐 흘러가는 세상 속 한 발짝 쉬어갈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이게 어르신분들 딱 저희 부모님 세대분들이 오시면 그 향수가 풀풀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추억과 향수가 가득한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뭐니 뭐니 해도 여행의 묘미는 먹거리라고 하죠. 그럼 오늘의 마지막 발걸음은 고흥의 밥을 맛한 곳으로 향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선생님. 오세요. 제가 고흥하면 꼭 먹어봐야 될 한정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맞게 찾아왔나요? 예, 맞게 찾아오셨어요. 저희는 그 계절 음식으로서 여기서 나는 그 신선한 거 해물 종류 위주로 하고 있어요. 해물이라고 하면 뭐. 뭐 전어, 장어, 여기서 고흥에서 나는 건 모든 걸 다 취급하죠. 사장님 말씀 믿고 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맛있게 해주세요.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네. 네. 힐링 여행의 활용 정점을 찍게 해줄 메뉴는 남도를 대표하는 한정식. 가짓수가 많은 만큼 해야 하는 요리도 많은데요. 가만 보니 육해공 제철 재료가 다 출동했습니다. 예, 요즘에는 전어철이기 때문에 전어회, 또 전어회 무침, 전어구이, 장어, 장어회, 또 가오리회, 참가오리, 홍가오리라고도 말하죠. 남도에서 음식 좀 한다는 장인들의 손길은 거침이 없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차려진 고흥표 한정식. 그 옛날 임금님 수라상이 이랬을까요? 압도적인 비주얼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사장님 이게 다 몇 가지예요? 글쎄요, 가짓수를 안 세워봤어요. 아니 이거 상단에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돌상이잖아요. 제가 보기만 해도 해물이 지금 10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뭐 있는 거예요? 요즘에 철이기 때문에 전어 위주로 하고요. 장어, 또 홍가오리, 또 전복, 낙지, 또 광어, 자연산 굴, 이렇게 문어 이렇게 다 나가는 거죠. 와, 이게 전부 다 여기 고흥에서 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고흥에서 다 나온 거고 저희는 살아있는 걸 하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다 신선해요. 빨리 먹고 싶은데 여기서 제일 먼저 먹어봐야 할 음식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어회가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요즘 철이기 때문에 전어회 한번 드셔보세요.
전어는 초장도 찍고 된장. 아니 보니까 반짝반짝 너무 예뻐요. 유자 하나 넣고. 유자도 올리고. 고운게 유자는 워낙 홍박이에서 내가 유자를 여기다 놨어. 회 먹을 때 유자도 올려요? 네, 유자 공예 특산품이고 유자가 진짜 회에다 먹으면 맛있어요. 와, 벌써부터 이 모든 회에다 유자를 제일 쓰고 있어요. 네. 고소한 전어와 상큼한 유자의 조합이라 과연 어떤 맛일까요? 사장님, 유자가 신의 한 수인데요? 네. 저는 조금 생선이 많아서 비릴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전혀 안 비려요. 유자를 넣으면요, 모든 회가 맛이 상승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 입안에서 침이 계속 새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오리에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진짜 입안에서 살 녹아버려요. 이게 뭐예요? 애요? 홍가오리 애. 맛있죠? 이거 진짜 좋아해요. 이게 푸딩 같고 또 먹는 식감이 부드럽게 녹아서 고소하고 입안에 없어졌어요. 밥상 가득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는 음식들, 젓가락질을 부르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이 우육빛깔의 탱글탱글함이 달아요. 자연산 석화는 달아요. 달아. 사장님, 그러면 네. 이 굴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제철이 언제예요? 지금부터 나오는데, 겨울이 이제 제철인데 지금부터도 나와요. 와, 향이 진짜 향긋하네요. 바다 향이 아주 좋죠? 네. 이게 또 바다의 우유라고 하잖아요. 또 우유도 신선할 때 먹어야 되는데. 그제? 항구 도시라서 그런 걸까요? 밥상이 바다 내음이 유난히 짙습니다. 해산물들이 이렇게 신선할 수가 없어요. 저희 동네는 4km 이내에 전부 바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선한 걸 전부 나오니까 모든 제품이 다 싱싱해요. 아니 오늘 아까 만날 때 사장님께서 계절 음식들로만 한정식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전어, 여름에는 장어, 봄에는 주꾸미, 또 겨울에는 낙지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한정식에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세요. 맛있게 드셔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철 음식은 보약과도 같다고 하죠. 이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고흥산 먹거리 앞에 방전됐던 몸과 마음이 가득 충전됩니다. 와, 이 음식들을 보니까 오늘 하루가 회상이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오늘 편백숙 걸으면서 좋은 공기도 마셨고 또 목재 체험관에서 예쁜 도마도 만들었고 볼거리도 즐겼고 여러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공에 꼭 한번 방문해주세요. 아, 마스크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답답한 현실일수록 가끔은 쉼표가 필요합니다. 빼어난 살림 속 고즈넉한 여유를 찾아 올 가을에는 고흥으로 떠나보시는 것 어떨까요?